انت معلم واحنا منك متعلم معلم انت معلم واحنا منك متعلم مجنون انا بديتي ما لا ميزان PIG السلام عليكم نحن فرقة PIG일단 처음에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된 계기는 저희가 이제 라디오에 나가게 됐는데 이제 이게 아랍 라디오, 아랍권으로 이제 송출이 되는 라디오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나가는 김에 아랍 팬분들도 옛날부터 계셨던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곡을 한번 커버해서 나가보자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딴에 되게 뿌듯했는데 그렇게 이제 글로벌 커버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는데 저희가 그래서 남미 노래도 해보고 또 일본 노래도 해보고 이제 아랍 노래도 해보고 하면서 아랍 팬분들께서 너무 뜨겁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더욱 아랍권의 이제 노래를 더 하고 싶어 하게 됐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가 발음이 되게 좋다는 말들을 되게 많이 들었고 또 댓글도 발음이 되게 생각보다 좋아요. 연습을 얼마나 열심히 한 건가요? 이런 질문들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사실상 저희가 피부로 직접 이렇게 느껴질 수는 없는 게 진짜 현지 아랍 팬분들과의 진짜 직접적인 소통은 사실 저희가 아직 경험을 해보진 못해서 사실 정말로 저희가 발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잘 모르겠고 근데 좋다고 해주시니까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그럼 몇 번 정도 들어보셨을까요? 원곡을? 그 뮤직비디오 노래를 틀어놓고 그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그 뭐지? 이게 입 모양을 보면서 연습 많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뮤직비디오 조회수 제가 한 2,000회 정도는 제가 좀 올렸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아랍어로 랩한다는 거는 정말 처음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게 한국어로 맨날 랩을 하다가 그 음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박자 안에 그 발음들의 개수가 있는데 아랍의 그 발음들이 뭔가 굉장히 다양하고 안 사용해본 그런 발음들이어가지고 그거 발음으로 박자 맞추는 게 진짜 어려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제일 처음에 했던 라비자프라는 노래가 제일 애착이 가는데요. 왜 이유가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 해서기도 하고 뭔가 노래 자체도 제가 워낙 좋아하는 멜로디이기 때문에 네 좀 애착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다 좋았는데 마을님이라는 노래가 특히 뭔가 되게 반복적인 구절이나 가사가 나오고 되게 그 노래 곡구성도 정말 그 한국의 노래랑은 굉장히 차별화된 아랍만의 그런 좀 구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참신했고 그 촬영하는 내내 되게 재밌었고 노래 녹음할 때도 너무 재밌어서 그게 제일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11월 7일에 아부다비에서 이제 공연을 직접 찾아가서 할 수 있게 되었고 또 8일에는 팬미팅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커버곡으로 영상에서 저희가 팬분들을 만나 뵙는 게 아니고 직접 가서 뵐 수 있게 돼서 너무 저희도 지금 설레는 상황이거든요. 한국 아이돌이 아랍 노래를 부르고 무대를 만들어 봤다면 이 정말 궁금하신 여러분들은 그 아부다비 저희 비아지 콘서트에 꼭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BIG였고요. 저희 11월 7일, 8일 아부다비에서 저희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꼭 많은 분들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둘, 셋! 사나라쿰 까리반! 까리반.